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포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두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이 부서진 채 방치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목포 선창 부둣가. 바닥 곳곳이 부서져 있고 일부 균열도 보입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뽑혀서 아예 없어져 버린 것도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배 밧줄이 선박 계류용 볼라드가 아닌 가로등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차량 방지턱에 묶여 있는 배 밧줄도 있습니다. 배에 밧줄을 묶어둔 차 방지턱은 금방이라도 뜯겨 나갈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해야 돼. 안 가면 부서지고 막 그런 소리 하든가. 배가 부두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고무 팬더는 찢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부두 외벽에 달려 있었던 타이어는 떨어져 나가 연결용 쇠고리만 남았습니다. 배가 연체하고 다 부서지고 이렇게. 달리기를 안 해서 다 들어오는데 안 해본 거예요. 여기가 지금 고추가 된 지 오래됐네요. 저거 지금 뭐 10몇 년씩 계속 떨어지고.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앞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지고 방치되고 위험천만한 목포항의 모습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